이제 현재 이제 경찰관 일을 하시니까 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제 주치의 문제. 네. 이제 주치라고 하면 이제 술을 먹고 네. 이제 뭐 범죄를 일으키는 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일단 음주 상태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는 일단 주치자라고 불러요. 네네. 신고 자체도 코드가 주치자로 떨어져요. 주치자로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술에 아무래도 관대한 나라라는 인식이 그쵸. 있죠. 예. 실제로 그렇기도 그쵸. 하고. 법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그쵸. 실제로 감면이 많이 되고. 근데 매일 밤 저는 현재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구대에서 근무하면 낮이고 밤이고 주치자가 신고가 떨어져요. 아, 낮에도 그래요? 떨어지고, 낮에도요? 밤에도 떨어지고, 새벽에도 떨어지고, 24시간 내내 떨어져요. 정말 많이 떨어지고, 뭐, 주치자분들이, 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주치자가 그냥 몸만 못 가누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그냥 뭐 도로에 누워 계시거나, 인도랑 도로 사이에 누워 계시나 이런 거는 비일비재해요. 가보면은 인사불성이고 전혀 뭐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의식도 없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 남자 주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 직원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여성 주치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또 인권이나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 주치자 같은 경우 여 직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왜 경찰이 와서 자기를 건드냐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분이 상해서 대립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조금만 협조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뭐 저희가 집이 어디냐, 뭐좀 걸으실 수 있겠냐, 물어보거나 해도 답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해도 전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주시지도 않고, 가족과 연락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엔 핸드폰이 다들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니까,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계도 안 되고.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새벽에 이제 주치자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현장에 가봤더니 또 신고해주신 학생분들이 젊은 학생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신고해주신 건 알겠더라고요. 여기 주치자가 있는데 집에 못 가는 것 같으니까 데려다 주래요, 저희 보고. 그래서 근데 이 주치자분께서는 다행히 인사불성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화도 되고 본인 뭐 집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고 성인이잖아요. 일단은 성인이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차가 끊길 걸 알면서 술을 마셨는데 이 모든 분들을 저희가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없거든요. 자,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진짜 뭐 도와드린다거나 할수 있겠지만 관내를 벗어나서 너무 먼 거리였기도 하고 인사불성도 아니고 뭐 위험한 범죄에 노출될 정도로 위험한 분도 아니셨어요. 본인 스스로도 가족과 연락을 원하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 신고자분께서 아니, 신고를 내가 했는데, 신고자 말을 왜안 들어주냐. 집에 빨리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주치자분들이 또더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이었거든요. 저분들도 데려다 주래요. 근데 일단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내가 신고한 주치자부터 데려다 주래요. 경찰은 주치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게 범죄의 위험,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도 이미 술 취한 상태셨거든요. 이 말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밤 진짜 주치자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과언이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신고자랑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신고자랑도 대화가 안 되고 그쵸. 신고자가 편을 들어주니까 거기 계시던 주치자분들께서도 그럼 나도 태워줘 이렇게 네,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데려다 주면 치안 공백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저희 관내를 벗어날 수도 안 되고 경찰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관내가 있어요. 내 지구대 파출소를 지키는 관내가 있고 내가 주치자를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한 분을 집에 모셔다 드리기 시작하면 이건 서비스를 넘어서 지금부터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하시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치안 공백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찰도 돌고 또 지금 한 사람을 귀가시켜주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폭력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모르는데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했던 그분한테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근데 얼마나 심각해요? 피부로 느끼시게. 현장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이 음주 문제가, 요즘 음주운전 문제도 많고, 운전은 피부로 체감하시게. 뭐, 저는 사실, 뭐, 잘 사람 안 만나가지고, 그냥 뉴스에서만 보는 게 거의 전부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주치의 문제로 신고가 얼마나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좀 주치의 뭐,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제가 근무하는 곳이
그남 제가 그 일전에 네.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곳이 네. 하루 밤새 네. 하루 밤이라고 하면 24시간이 아니라 네. 야간 근무하는 14시간 동안 네. 신고 건수만 네. 제가 있던 지구대에만 신고 건수가 80건에서 100건이 떨어져요. 네. 상상을 초월하죠. 아, 네. 이 중에 60%가 주치 문제예요. 와. 60%는 주치자 신고고 주치자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던가 네. 혹은 싸움이 발생을 한다던가 네, 네, 네. 그리고 음주운전이 있다던가 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면 경찰관이 추격을 해야죠. 추격을 하면서 네. 실제로 검거를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런데 검거해보면 또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엄청 막 차선을 막 넘나들고 네. 비틀비틀 거리고 네, 되게 네. 막 위험하게 추격해서 잡았는데 네.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근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주치자는 사실 경각심이 안 들 정도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주치자가 많으니까. 워낙 주치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네. 주치자 자체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주치 상태로 있어서 제2의 네. 범죄로 번질까봐 우려가 되는 거지. 자, 주치 상태로 길가에 누워있다. 네. 날씨가 추우면은 이제 생명의 그쵸? 위협까지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경찰도 오고 소방에서 구급대원도 와요. 뭐 의식이 있는지도 확인을 네. 해야 되고 그런 걸 살펴야 되고 네. 또 주치 상태로 신발을 벗어두시고 화단에서 주무신다던가 네. 자신의 소지품 옆에 가지런히 네. 놔두시고 강인 줄 알고 너무나 평온하게 옷까지 네. 개놓으시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던 어도문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절도할 수 있죠. 또 절도가 될 수도 네. 있고 제2의 범죄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사고 뭐 도로랑 인도 사이 연석선에 다리를 내놓고 주무시는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정말 다닐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편도 4차선 도로거든요. 편도 4차선이 왕복 8차선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가 없는 곳인데 사람이 누워 있대요. 아 근데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두 바퀴를 돌았는데 발견을 못 하겠는 네. 거예요.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고 봤더니 네. 저기 도로 중간에 끝에 부분 쪽인가 다리가 나와 있는 거고 와... 진짜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다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렇죠 예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도 허다해요 정말 야 진짜 위험한 게 많다 진짜 아 근데 제가 경찰이 아니면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못 느낄 것 같아 아 그럼 80건이면은 이제 보통 주치 문제로 출동을 하면은 사건을 해결한 신고를 해결하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거예요 상당 그렇죠. 시간이 네 그럼 30분만 잡아도 이게 벌써 그렇죠 30분만 잡아도 거의 40시간이잖아요 80건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몇 분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명이서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네.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순찰 네. 업무도 그렇고 도보 순찰도 그렇고 네. 기본적으로 2인 1조가 투입이 되는데 네. 두 명이서 나가서 네. 한없이 깨워요 한없이 일어나세요 선생님 아 근데 그 두 명 2인 1팀에서 80걸 다 소화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 지구대마다 네. 그 수요 또 지구대도 수요에 따라서 인원이 팀은 동일해도 팀마다 네. 인원이 달라요 뭐 한 팀에 뭐 12명이서 근무한다던가 아니면 순찰차가 4대 정도 있는 곳도 네. 여기는 진짜 바쁜 곳이고 네. 순찰차 뭐 3대 2대 1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순찰차 4대가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네. 신고가 80건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네. 순찰차 한 대마다 신고를 두세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쵸. 마음이 급한데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시는 네. 상황 근무자분들이 네. 신고자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네. 죄송한데 지금 신고가 미리 접수된 게 있어서 현장에 출동해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고 나가서 네.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주치자랑 밖에서 실랑이를 하다 보면 아 마음이 진짜 답답해요. 나는 지금 이 무전을 계속 듣잖아요.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으니까 네네. 계속 무전으로는 신고가 떨어지고 그쵸. 계속 근무자를 찾고 있는데 나는 지금 눈앞에서 잠에서 깨지 않는 주치자를 네. 깨우느라고 다른 직원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할 때마다 정말 좀 답답해요. 아, 그럼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없나요? 그냥 이 상태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답이 없어요. 경찰관은 일단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네. 주치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치자를 이대로 두고 갔을 때 제2의 범죄로 그쵸.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외면할 수는 없어서 최선을 다해요. 네. 그냥 깨울 수 있을 정도까지 계속 깨우고 소리도 질러보고
일어나시라고 계속 주물러 보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가족한테 연락이 왔다. 이때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야 돼. 일단 빨리.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빠른 해결이네요. 그게.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사복을 입으셨는데 네. 이제 보통 경찰관은 제복이 있잖아요. 그 제복 입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나요, 확실히? 달라지죠. 어때요? 제복을 입으면 네. 아, 일단 책임감을 느껴요. 제복을 입는 순간에는 어쨌든 나는 경찰관이 하나의 직업이지만 직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경찰을 우리가 직업으로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경찰관이라는 그쵸. 하나의 뭔가 그냥 대상으로 보잖아요. 네. 경찰할 그러면은 그냥 돈 받는 직업하지 왜 그쵸, 그거 해? 그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책임감, 사명감, 국가감 다 느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뭔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직업이 네. 유지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네. 매일 밤 주치자와 시달리고 네. 매일 밤 욕을 듣고 대부분 야간 근무가 보통 24시간 중에 네. 14시간씩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네. 업무 강도가 약한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겨내려면은 네. 내가 뭔가 하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복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복을 딱 입는 순간 네. 그래 나 오늘도 제복 입고 일하는 경찰관이지 책임을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네. 진짜 약자는 보호해야 되는 네. 거고 나쁜 사람이 아닌 범죄자는 나쁜 사람과 범죄자는 다른 거잖아요. 범죄자는 잡아야 되는 거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의는 그냥 보면 안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게 내가 사실 사복을 입었을 땐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사복을 입었을 때 눈앞에서 도둑놈이 간다고 쫓아가겠어요 함부로? 그쵸, 그쵸, 그쵸. 그렇지 않지. 근데 나는 경찰 제복을 입은 순간에 따라가야지 쫓아가야지 어떻게든 잡아야지 일단 책임감이 달라져요. 저도 지금 말씀들 상상해 보니까 그냥 뭐 사복 입었으면은 무단횡단 할 수 있어도 경찰 제복 입고 못할 것 같아. 안 되죠. 예, 그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 예. 아, 그 여경 기동대라는 건 뭐예요? 아, 여경 기동대요. 네. 기동대가 네. 원래는 남경만 있었어요. 남자 경찰 부대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 네. 여성 시위자들도 있잖아요. 네. 이 여성 시위자들 체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창설이 됐어요. 여경 기동대가. 그러니까 기동대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경찰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군인 부대처럼. 근데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 게 대동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왜 광화문 가보시면은 경찰 엄청 많은 거 보실 거예요. 네, 광화문, 청와대 네, 버스, 이런 데 네, 항상 네. 저 경찰들 뭐하지? 네, 이런 생각 드실 네. 텐데 그 광화문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청사라던가 국회의사당 네. 같은 곳은 네. 우리나라 중요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 중요 시설을 이제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게 경찰 그 기동대예요. 네,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뭐 제가 뭐 뉴스에 사진 봤을 때는 이제 뭐 여성 불법 시위자를 뭐 끌어낸다거나 이럴 때 이제 네, 여경 맞아요. 기동대가 뭐 투입되고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보통 시위하면은 네. 집회 시위는 우리나라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집회 시위에 관한 네. 법률로 인해서. 네. 근데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할 때 어떤 식의 시위를 하고 네. 어떤 걸 할지 규정을 딱 적어서 하는데. 네. 이 본인들이 신고한 시위 내용에서 네. 벗어나면은 이제 네. 불법 집회로 변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고를 하게 돼요. 근데 경고가 한 번, 두 번쯤은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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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정말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설득하듯이 경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체포를 하지 않고 불법 집회로 끝나지 않게 평화로운 네. 집회로 끝낼 수 있도록 네. 계속 유도를 하는데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엔 체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기동대원들은 수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맨손, 원래 체포는 기본적으로 맨손 체포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체포할 때 불법 집회 시위자를 체포할 때 여성 집회 시위자는 여경이 체포를 하는데 뭐 양팔에 하나씩 끼워서 네. 이제 평화롭게 체포가 되면 좋겠지만 평화로운 체포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과부자를 들고 계신 분들, 뭐 누워 계신 분들 그쵸. 이런 분들은 양팔,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떼낼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좋지 않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양팔, 양다리만 잡아도 4명이잖아요. 4명의 직원이 투입이 되고 그쵸. 이게 가부좌 트신 분들이 나는 되게 이게 휘청휘청 거려요. 본인의 의지로 걸으실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혹시나 넘어지지 않게 허리 부분을 또 잡거나 아, 뒤에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진짜. 거기에다가 또 네. 불법 집회가 되면 불법 체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증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체증 요원이 또 따라와요. 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명에 그러면 한 5명, 6명 기본 5명, 6명 왜냐면 체증하는 직원을 보호해줘야 돼요. 체증 또? 왜냐면 네. 체증하는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네. 그 카메라를 뺏어가려고 하겠지 또 그래 실제로 저희 체증하는 직원이 잡혀간 적이 있어요. 체증하는 직원을 데려가서 시위자분들이 네. 카메라를 뺏어가려고 그런 걸 또 보호해줄 직원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근데 방송에서 보면 한 명의 시위자를 체포하는데 경찰관이 저렇게까지 많이 네, 투입될 그쵸, 필요가 있어? 하죠. 너무 인력 낭비다. 네. 이러니까 여경 무용론이 그쵸, 나오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가장 평화로운 체포를 위해서 규정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규정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이제 기동대로 이제 그 군부대 군인의 네. 경찰관을 비유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집단 생활을 하는 건가요? 기숙 생활은 아니고요. 네네. 출퇴근을 해요. 아, 그럼 이제 일종의 뭐 일단 어떤 서같이 기동대도 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있는 건가요? 아니 그 기동단이라고 따로 있는데 네네. 여경 기동대가 네.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뭐 서울, 뭐 경기 쪽, 대구, 뭐 네. 그러니까 뭐 광역시나 특별시 쪽에 네.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하나의 그냥 사무실이에요. 집에 있다가 네. 아침에 출근하고 네. 지금 당장 출동하세요 하면 출동하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동단, 기동대. 네네네, 그 기동대. 기동대라고 하면은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출근해서 기본적으로는 대기라는 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네. 광화문, 서울 같은 경우 저는 서울청에 네. 있을 때 기동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서울청 기동대를 기본 예로 들자면은 광화문에 가서. 네. 그런 중요시설 경비 업무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고 또 집회 시위가 많은 날은 집회 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날이 있고 또 그 사무실에서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 날이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서울이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집회 시위가 매일같이 일어나요.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네. 갑자기 큰 시위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 동원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 훈련을 하다가도 그쵸, 갑자기 그쵸. 우리 네. 부대는 뭐 세 개 부대 중에서 네. 한 개 부대는 오늘 광화문에서 경비 업무하는 날, 또 한 개 부대는 상황을 나가 있어 집회 네. 시위 현장에 나가 있고 네. 또 한 개 부대는 오늘은 체력 단련하는 날이에요라고 근무일지는 짜져 있는데 네. 실제로 하다 보니까 집회 시위 현장이 생각보다 커집니다. 광화문에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네. 집회 시위 현장으로 오세요 하면 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기동대는 희망자가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네. 승경 채용될 때 네.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기동대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아, 진짜 군대구나. 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기동대 너무 잘 맞아. 네네네. 더 있을 수도 없어요? 안 돼요. 딱 정해진 시간만? 의무복무하는 직원들은 의무복무 기간이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저 동기들을 서울청에 16명 동기였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여직원이. 네. 16명 여직원이 서른 몇 개 경찰서에 있으니까 한 경찰서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잖아요. 기동대에서 동기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네. 저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길래 저 연장하고 싶다. 네. 그 기동대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안 좋은 선물. 네. 너무 언제 휴무가 잘릴지도 그치. 모르고 항상 비상상하게 네. 막 마음을 이렇게 졸이면서 있어야 되니까 기피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우리가 의무복무를 연장을 하고 싶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경장에서도 갈 수 있고 경사에서도 또 갈 수 있는데 지원을 해서 갈 수 있게 돼요. 그때는 네. 이제 의무복무를 끝나고 나면은 해당 계급이 비면은 자원에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2년 네. 정도 있고 또 연장도 가능하고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잠깐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여경 무용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 뭐 일부 뉴스의 사진 장면 같은 거 보고서 야 뭐 남자 시위자 한 명에 여자가 네 명 다섯 명 붙어가지고 맞아요. 뭐 혹은 뭐 끌려다니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서 맞아요. 야 이렇게 할 거면은 왜 너무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가슴 아프죠 정말.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남경 여경이라는 말 자체를 나누는 것도 원래는 남직원들밖에 없었으니까 그쵸. 이제 여직원이 생기면서 여경이라는 네. 말이 생겼는데 네. 참 이게 우리 조직이
네. 한 사람의 잘못이 조직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그래서 남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뭐 그 한 직원의 잘못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은 네. 여 직원이 한 명 잘못하면 일단 여경을 싸그리 잡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보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이 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시시비비나 사실 네.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고 너무 자극적인 멘트를 써가면서 네, 네. 여경 무용론에서 여경 혐오의 시선으로 자꾸 보게 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네. 제 동기는 강력 마약팀에서 8년째 일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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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변에는 뭐 강력팀 아니더라도 형사 당직에서 네.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물론 남경들 수만큼 많지는 않아요. 수 자체가 여경의 네. 수가 적기도 하지만 네. 근데 각자의 자리에서 뭐 강력반, 형사 당직, 교통사고 조사계, 저처럼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여직원들 네. 뭐 수사과, 뭐 조사계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게 모두가 다 파묻혀버리고 자그마한 흠이라던가 어떤 잘못을 너무 크게 확대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만 사실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아닌데 너무 이게 부정적인 단면적인 면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남경 여경 이제 그렇게 구분되면서 여경 무용론이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은 이제 남자 경찰과 여기서 차별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 여자의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맞아요. 어쨌든 간에 뭐 내부적인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부적인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여경들은 되게 뭐 편한 업무만 간다. 뭐 되게 고된 업무는 피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어떻고 내부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해요. 내부적으로? 네. 근데 뭐 이게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서 가보시면은 혹시 민원실이라고 그쵸, 가보시면 그쵸. 민원실 네. 가보시면은 한 비율이 80%는 아마 여직원일 거예요. 80-90%는 여직원분이시고 네. 한 10% 정도가 한 남직원분들. 근데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네. 뭐 나는 저희가 이제 주간 근무만 하고 네. 하는 분들 내근직이라고 하는데 네네. 내근직이 성향에 맞아 하면 남직원분들도 성향에 맞게 이제 신청을 하세요. 근데 여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야간 근무가 고되셨을 때 네네. 혹은 뭐 육아와 이게 병행하기 네. 위해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부 경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럴 네. 경우에는 남직원들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네. 여직원들은 네. 내근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네네. 다 무조건 다 여직원이 편한 일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사실 경찰은 편한 일은 없거든요. 경찰 중에 저는 편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민원실은 하루 종일 300명이 넘는 민원인한테 그쵸. 시달리고 있고 뭐 수사과가 내근직이라고 하지만 하루 종일 민원인들이랑 상담을 하고 있고 저는 절대 편한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네. 인식 자체가 내근직을 갔을 때 여직원은 편한 일을 선호한다라고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네. 저도 이제 애기 엄마니까 네. 저는 애기 엄마하고 부부경찰이거든요. 네, 네. 저한테 제가 1월 1일 날 원래 복직을 했는데 네. 복직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애기 엄마인데 내근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네. 다들 이제 저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 싶으니까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근데 저는 내근이 안 맞거든요. 저는 진짜 내근이 안 네.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근 업무 하겠다. 그게 낫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또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부적으로는 뭐 남경 여경의 갈등이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딱히 뭐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네. 만약에 어느 지구대를 가고 싶다 네. 말했는데 그 지구대 여직원이 좀 많아.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번에는 여직원 조금 이 기왕이면 남직원 받고 싶어요. 왜냐면 팀마다 여직원이 몇 명 이상 지금은 여직원도 좀 비율이 높아져서 네. 팀마다 여직원이 몇 명 있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시긴 하죠. 그럼 이제 저희 그것도 뉴스에서 본 건데 뭐 이런 건가요? 일부 이제 뭐 팀장급의 네네네네. 경찰들이 이제 나는 신입으로 여경을 안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네네. 그런 맥락인 건가요? 그럼? 그럴 수 있죠. 팀에 이미 여직원이 있으면은 팀에 이미 여직원이 뭐 두세 명 있다. 그러면은 그런 팀 인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이번에는 뭐 우리는 이미 몇 명이 있으니까 이제 비율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경을 이제 일정 수를 뽑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체력 평가가 네네네. 과거에는 이제 뭐 팔굽혀펴기 등급이 좀 달랐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게
똑같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네. 네. 그거는 이제 어차피 평가 기준 똑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 이상적인 뭔가 남경 여경의 비율이 5대 5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순수하게 진짜 뭐 성적순, 필기 성적순, 체력 성적순 이런 거 뽑아서 거기 그냥 자유롭게 뭐 그 9대 1이 되든 뭐 9.5 대 0.5가 되든 뭐 이런 게 자연스럽다. 어떤 게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정 비율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네, 남직원과 여직원 간의 비율은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각자의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또 있으니까. 뭐 여직원이 성적이 엄청 우수하니까 이번에 여직원만 다 뽑아야 돼. 이게 아니라 각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열세나 이런 건 사실 진짜 뛰어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뭐 무도 특채라던가 이런 부분 이렇게 들어오신 여직원분들은 진짜 엄청 멋있어요. 대단하세요. 막 현장에서도 진짜 날아다니시고 체포도 무리 없으신데 경찰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체포술을 배우거든요. 네네. 무도 시간에. 네. 체포술을 아무리 배운다 하더라도 이게 무도를 꾸준히 익혀오지 않은 이상은 남직원도 여직원도 비슷해요. 현장에서는 그냥 완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치자 한 명을 제압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남자 두 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기본적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그쵸, 예. 이미 힘이 너무 강해지고 이 격렬하게 저항하시고 체포를 하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남성 경찰관이 아니어도 보통 두 명 이상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막 체구가 170, 80대, 180대는 남직원 둘이서도 주치자 한 명 제압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남자 직원 두 명이 이 주치자를 제압 못할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남자 직원 하나와 여자 직원 하나가 붙었을 때 주치자를 제압하지 못하면은 저건 여직원이 문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여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체포할 때 절대 안 빼고 그런 건 절대 빼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시선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더라도 체포하고 오면 사실 이 체포당하는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그쵸.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포하고 오면 직원들이 어딘가 다쳐 있어요. 그렇죠. 쓸려 아무래도, 있고 뭐 긁혀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주춤거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 뭔가 여경에 대한 논란이나 남면 여경의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 봤을 때 그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점점 사라질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점점 갈등이 심화될 걸로 보이시나요? 심화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 자체에서 일단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그런 이 지금 이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경찰이 주는 업무 특성상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논란이 되면서 계속 이거를 또 극복해 나가면서 경찰 여자 경찰이 경찰로서의 자기의 입지를 보여주고 이 노력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의 경찰로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야만 그때 극복이 될 뿐인 거지 뭐 더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제 3자들이 보는 그 여경의 무용론이나 남경 여경의 갈등보다는 내부에서 느끼는 건 훨씬 더 작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알겠습니다.